자, 다음 BJ 나와주세요. 이제 두 명 남았습니다. 어, 두 명 남았어. 야, 이 사람 알아? 아니, 이분은 모릅니다. 뭐야, 이 새끼는? 아, 반갑습니다. 예, 정중만의 오른팔. 그 다음에 로봉순의 제자. 로봉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 봉순이 알아? 네, 봉순이 제자예요. 제가. 아, 진짜 예, 반갑다. 예, 오, 야, 네. 봉순이라 한다고. 네. 아, 그래서 닉네임이 로봉남인가? 네, 맞습니다. 어, 앉아. 네, 이력서입니다. 어, 재밌네, 얘. 아, 아 반갑습니다. 네. 그래. 어, 자주 즐겨보는 방송이 코트 형님 방송이어가지고. 아, 진짜로? 진짜 영광입니다. 어, 네. 로봉남. 88년생? 잠깐만, 나랑 한 살 차이라고? 아, 나 87년생이야. 아 맞아요. 근데 어, 빠른이라서 아마 학년은 같을 거예요. 빠른이라서 사람이 어딨냐? 아, 사람 인생은 요즘 빠른이 어딨냐? 요즘 빠른 없어요. 예, 그 지운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대. 아, 그래요? 어,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대. 빠른 그런 거 없지. 어 진짜 어 내 나이에 비해서 네. 괜찮네 생긴 게. 아, 좀 관리를 좀 해요. 뭐 어, 눈썹도 저기라고 네. 저기 성형을 좀 했네. 아 눈 이거 원래 말하면 안 되는데 어. 눈 성형만 12번 했습니다. 눈성형만 아 진짜 찍어 눈이 나만하지 않지 않나? 네. 어, 이게 눈, 다 성형을 눈. 다 하시네 기본으로 어. 아 원래 같은 코 아 네. 진짜로 네, 12번 하고 코 한 번 하고 이 양반도 코 한 번 하고 어 부천 신곡동 사는구나 네 희망급여는 한 달에 30-40만 개 야 이런 거 좋다 희망급여 지금 뭐 저 한 10월 달부터 데이트 한번 쭉 읊어봐 10월 달부터? 10월 달에 우선 4만 개 4만 개. 네. 그 다음에. 오빠 같네, 4만 개. 네. 아, 근데 제가 방송을 안 켰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방송을 안 켜고 운동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언제야? 제가 이제 11월? 저저번 달 때 받은 게 17만 개. 어, 11월 달에. 네, 17만 개, 15만 어, 개 받았어. 어. 그리고 12월 지금은 현재? 지금은 망해가지고 3만 6천 개. 아, 눈물 나네. 아, 형님. 아, 형님. 아, 형님. 쌈짓돈. 한 번만 봐주세요. 저 가기 싫습니다. 저도 주세요. 그래. 아니 봉남이 5만 원 받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진짜 코트님이랑 같이 할 자신 있어서 온 거예요 아 진짜로? 네 한번 쭉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시발 나보다 다들 풍선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네 아, 근데 이게 부천도 네. 딱 약간 좀 그 편차가 심하구나 아 근데 이거 보시면 안 돼 이걸 보셔야 됩니다 어어 이거 제가 그래, 대충 그래. 적은 거고 어 그래 제가 이래봬도 댄동의 2인자였고요 아 진짜? 네, 태우 형님의 오른팔이었고 어 먹태 형님 혹시 아십니까? 몰라. 먹태 형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도 어. 또 2인자였고 항상 2인자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참 처음에 소개를 저기 오른팔이라 그랬는데 예. 어 너네 뭐 오늘 뭐 케이크 먹으면서 뭐야? 그런 거야? 아니 네가 얘기했잖아 개새끼야. 아니 지가 얘기해놓고 시바이들이 아 그래 이별식 하면 이별식을 봤는데 이별식을 했는데 네. 오디션 끝나고 내일 다시 만나. 아 그런 의미네. 아 근데 너네끼리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난 전혀 뭐 그 상관없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맞다 이거 봐 이거 형님. 형님이 아니 형님아 안 좋은 기억이라서 말해도 되나? JYP. 어 이거 JYP 연습생. 예 저 연습생. 몇 기야? 저요? 어. 제가 이제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어. 그때 선예랑 지소울이랑. 그러면은 훨씬 예전이네. 나는 공채 일기거든. 공채 일기는 네. 구하라랑 저 장호영이랑 윤두준이랑 네. 그렇게 저기 있었거든. 그럼 제가 훨씬 앞이네요. 어, 그지 훨씬 아~ 앞이지. 어, JYP 선배네. 아니면 근데 왜 안 된 거야? 그때 영재 그런 거 저 어렸을 때. 어, 맞아요. 영재 프로젝트. 아. 예. 그때 이제 뽑혀서 나갔는데 어. 안타깝게 제가 좀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와서. 아, 진짜로? 네, 너무 어. 힘들어 가지고. 야, 거실에 어떤 휘발남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뭐야? 뭐야! 한 명밖에 없는데 지랄병을 하네. 아니, 뭐야? 너 안 갔어요? 아, 제가 봤는데 아까 존목질을 좀 하더라고요. 이런 개형신 새끼들. 하라는 방송을 존목질 끝나게 하네. 우와, 또 뭐야? 100개.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주 네. 출생이구나. 네. 운천 어 명지대 나왔고 네, 명지대 4년제 공연예술학과 네. 어 나름대로 이쪽으로 좀 저기 쪼가 있었네. 네, 제가 또 어. 춤을 좀 춥니다. 어. 그래서 댄동에서 제가 이제 춤 담당, 댄스 어. 담당이었고 리액션 담당으로 어, 정말 진짜? 좀 활약을 했었죠. 같이 데리고 하면 진짜 편하겠다. 아 봉남이 형이요? 어 어떻게 생각해? 솔직하게 나 데려가면 솔직하게? 어,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로? 잘 모르. 엄마 아빠 이혼하심 이런 거 왜 쓰는 거야? 아 그 그래도 인적 사업 좀 초모 때부터 가난하게 살다가 BJ로 성공한 케이스. 네 맞습니다. BJ로 성공한 케이스는 뭐야? 아, 원래 이런 거 한 거야. 감정까지 조금 해야 돼. 야 스토리 빨리. 좋다. 네. 근데 원래 이거 내가 얘기할 게 되나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거기 속해 있으니까 어? BJ 대응에서 아, 편부 편모 과정이 존나 많아. 나도 편부인데. 어, 그지. 편부 편모 많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어떤 사랑을 못 받아서인지 그런 결핍 때문인지 뭔가 어두움이 다 있는 것 같아. 네. 어 진짜로. 어 그래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었고. 네. 편부모즈래 씨. 어 편부모즈. 아 그래. 아 근데 이거 이혼은 여러분들 이제 저게 아니야. 흠이 아니야 여러분들. 네, 괜찮아. 네. 처음 방송 시작한 BJ 로봉순과의 인연으로 네. 따까리 생활을 일주일하고 어 정신적인 데뷔를 하고 아프리카 TV 데뷔는 2019년 방송 경력 2년 10개월 네. 평균 시청자 300에서 500? 네. 야 잘 나오네. 아 근데 이제 품격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코트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요즘에 다 엑셀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엑셀판을 좀 깨고 재미와 뭔가 이 풍을 함께 가져가는 거를 코트님이랑 같이 딱, 하고 싶어요. 아니, 딱 말할게. 예. 엑셀판이 정답이야. 왠 줄 알아? 너네가 막말로 풍력이 되고 우리를 진짜 정, 네.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있으면 엑셀판 안 들어갈 거야? 아, 난 안 들어갈 거야. 왜냐면은 그거 10% 네. 15% 뗀다며. 떼죠. 근데 저는 코트님이 그걸 안 하신다고 해서. 아니 나는 그거를 왜 안 하냐면은 나는 내가 할 능력도 안 될 뿐더러 모여가지고 일단 뭐 V자로 테이블 깔고 술 먹고 근데 그런 세팅 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네. 그들을 뭐 이렇게 내가 뭐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사실적으로는 유튜브도 아예 포기한 거고. 아 그쵸. 그치. 그냥 아예 그냥 네. 어 빨리 땡길 수 있을 때 확 땡겨갖고 그렇게 하려는 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아 멋있다. 내가 능력 안 되는 것도 사실 맞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돕자 그거죠 저는. 네. 맞아.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그 대세는 BJ 사장님 있죠. 부회장님이에요. 오 진짜? 네, 기업주가 이제 제 여자친구인데 돈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네, 대출도 가능하고. 너가 힘든데 왜 너한테 네. 안 쓰고 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기업주가 돈이 좀 있잖아요. 7억을 썼습니다. 7억을. 아프리카 그동안? 예예. 7억을 써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제가 우선 잡아놓고 있어요. 아 그 지금 이제 다 빨린 거네? 다 빨려. 다 빨리 좀. 다 빨리고 그럼 지금 빈털털이 돼 있는 게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 그 기업주 네. 누님도 부천 BJ입니다. 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 진짜 BJ예요. 네. 부천 크루에 속해 있는. 막 이러고 있어요. 막 나이, 가만 한두 개 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40살이요. 막 저랑 5살 차이입니다. 근데 방송 진짜 잘하고 혹시나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한다 그럼 옆주도 한번 데리고 와서 재미 잠깐 근데 예. 사실 어떤 모 BJ의 열혈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과거에 그냥 그런 그 네임드가 있었을 뿐이지 그렇죠. 지금 BJ로 데뷔했으면 BJ인 거야. 그냥 BJ 그리고 40살의 여자가 네. 무슨 재미를 주고 무슨 저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 솔직히 들어. 아 근데 달라요. 아 진짜? 네 달라요. 확실한 건 다릅니다. 끼가 있어. 끼가 있고. 그럼 둘이서 트럼메이크를 쳐.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공천받아서.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주랑 공주 드라마를 해요. 아, 저랑 드라마? 예 드라마를 찍는데 그거 할 때마다 1000달이 2000달이 찍어요. 그거 할 때마다 재밌으니까. 야 근데 예. 저기 봉남이는 예. 말투가 좋다. 아 예, 그 저기 말투가 되게 저기네. 약팔이 말투? 어. 뭔 약팔이 말투야 이거죠. 약간 그 말투나 네. 이게 좀 그런 게 있네. 캐릭터가 아, 항상 있으면은 좀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 저는 진짜 코트님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건 평균 시청자 300명, 500명인데 일단은 네. 원하는 이상은 본인이 네. 자기 이상을 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여지까지. 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다는 거야. 아, 그렇죠. 어. 30만 개, 40만 개인데 30만 개, 40만 개 받아본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죠. 최고 많이 받아본 게 18만 개. 18만 개. 예, 18만 개. 어. 딱 그것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저기 아니야? 저 그 지금 일반 BJ잖아. 아니, 저 베스트 BJ. 아, 베스트. 베스트 BJ, 먹방 BJ, 모바일 BJ. 어, 진짜로? 예, 저도 사건 사고가 좀 많아요. 왜? 옛날에 이제 큰 손이 경찰서에 가서 총 싸고 와라 해 가지고 어. 경찰서 들어가서 따다다다다다 이래 가지고 진짜로 조금 공무 집행 방해 네, 그래 가지고 이제 15년지 먹고 아, 아프리카에서만 네, 아프리카에서요. 어. 네. 그래서 저도 미친 그러니까 제2의 신테리어였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도 말투도 좀 신텔이 있네. 제가 원래는 제2의 신텔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물 많이 뺐어요. 이제 이렇게 아. 막 방송만 안 되겠다. 좀 깔끔해야 되겠다. 그렇지. 내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서는 네, 안 되는 거야. 그래.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미친놈들 많아서 사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얼굴 밸런스도 맞박이 기네. 아, 저. 심슨 대가리야. 아, 고맙습니다. 진짜로. 진짜 좀 보니까 네. 그 복남이는 좀 그런 게 있다. 그. 시청자들이 시키는 거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그런 거 접고 시대 흐름에 맞춰 가고 싶은 그렇죠. 그렇다고 너무 엑셀판 풍창판으로 하기 싫어요. 너네 엑셀판 왜 이렇게 싫어해? 네? 아 너무 심하게는 좀 그렇고 뭐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엑셀판 하고 싶으십니까? 엑셀판? 어느 정도는? 나는 그거 솔직히 네. 내가 니네 거 빨아갖고 내가 75% 80% 먹는 거? 야 씨발 개꿀 아니야? 막말로 니들이 내 입장이어봐. 인정합니다. 엑셀판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을 때 저기 하면은 네. 괜찮지. 근데 네. 나는 그런 걸 차릴 만한 여력도 없고 네. 그거는 사실 완전 10억텐으로 일관해야 되잖아. 그쵸. 술 많이 먹어야 되죠. 네. 근데 코트님이 혹시 부천에 오실 생각 없습니까? 아 야! 얘기 뭐 부천에? 아니 근데 이거는 신이 하실 수도 있어. 그럼 코트님이 만약에 부천에 오신다 형님 오시면 저 편의점 앞자리 야 너네 약간 범프리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애들 네. 주워다가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이제 크로 만들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하는 그런 거 그런 빌드죠. 그런 빌드인데 미안하지만 예. 안 가. 나는 부천에 가서 알겠습니다. 뭐 하겠냐 내 부천 네. 가가지고 그 나는 이제 야외 방송 돌아다니는 네. 그런 적은 아니야. 가끔씩 어디 놀러 따뜻한 데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냥 바이크 타고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거나 좋아하고 이제 내 개인 그런 거지. 네. 사실 토크는 네. 편한 자리에서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난 그런 거 같아서 사실 토크 네. 위주로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지. 네. 똥꼬쇼도 똥꼬쇼 나름이지 여러분들. 명분 있는 똥꼬쇼 막 5만 개, 7만 개 준다. 바로 나가서 우통 버섯에 끼고 그냥 다 하죠. 받는 게 있다면.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네. 그냥 아무 보상 없는 뭐 한 개로 아까도 채무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술 한 잔에 뭐 에드벌룬 한 개 먹고 그랬다며. 네, 한 병 먹는데. 와,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존나게 마음 아프다. 네. 소주 막 두 병 원샷하고. 먹태형님 쪽에 있었고. 네, 먹태형님도 정말 방송 잘하시는 분인데 지금 나락 가서 풍창 엑셀 하고 있어요. 나락 가가지고. 그래, 네. 땡동 당장 태우 리액션. 우리 네. 정중만 그의 뭐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 왜? 중만이 컨트롤 잘하나 보네. 아 제가 사실은 이제 로순실이었어요. 아 로순실. 그래. 중만이 조종하던 그런 거였는데. 아 참. 예. 그래 그 중만 크루 NPC 이용 방법 뭐 총 활동에 활용해서 예. 풍과 재미를 같이 짜가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제 목적이에요. 마음에 든다. 예, 코트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리액션도 준비했거든요. 그래 리액션. 해보자. 남순록에 한 번만 틀어주시면 될까요? 그래 남순록에. 네 남순록에. 남순록에. 네. 남순록에 코트님의 2인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맨 위에 거 들어주시면 돼. 맨 위에 거? 예, 그거? 예. 노래 크게 나오죠? 남순록에 불러줘. 남순록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돌진! 오케이 여기까지. 아 좋았어. 근데 나는 네. 사실 이런 그 발리우드 감성이라고 해야 돼. 인도 영화 감성이야. 약간 좀 그렇게 이게 그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너네랑 네. 남들이 봤을 때 너네랑은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간극이 있어. 토크로 네. 풀려면 차라리 토크로 푸는 게 낫지. 나는 사실 이런 그 똥꼬쇼하고 억텐으로 뭐 풍선 쏘면 막 춤추고 병신짓하고 이거. 근데 병신짓은 아니야. 너가 한 게 병신짓은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좀 저기라는 얘기지. 네.
알죠. 분위기 속에 좀 녹아들면서 토크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지는 아직 나도 몰라. 일단 멤버도 아직 안 짜여져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 거는 나한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 나는 이제 그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고. 아 좋습니다. 일단은 복남이 마음에 드네. 고맙습니다. 나이가 좀 있었다는 게 나 되게 좀 약간 그거였네. 반전 매력이네. 제가 코트님이랑 같이 하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아이디어 다 쏟아 부어서 코트님의 풍력 그리고 재미 다 같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쫓으려면 어쨌건 크루원들이 노력해줘야 돼. 나는 이제 그 안에서 중심 잡아주고 그 안에서 좀 재밌게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감초 같은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끌고 내가 짜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뭐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왜 해? 그죠? 막말로 좀 맞잖아. 솔방하면 그만인데. 그렇잖아. 그런 마인드예요. 내 말이 틀렸어? 아유 100번 맞습니다. 얘 좀 약간 오늘 많이 피곤해요. 아 원래 아침에 끼다 보니까 지금 원래 이렇게 자야 돼. 안 맞아서. 자야 되니까. 아 하루 종일 할 수 있어. 자 둘이는 오늘 들어가. 오늘 고생했고. 네. 아 일단 아니 여기서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딱 한 명 남아서 한 명만 보고 이제 우리도 두 명 남았어요. 두 명 누구? 아까 그 한 분. 아 그래? 네. 오케이.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동봉남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마인 잠깐 나를 남아. 남아요. 그 사람부터 불러. 사람 그 사람부터 불러. 그렇습니다. 아줌마 형님 나. 안녕하세요. 아 그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복남이 고생했어. 네. 자 다음 막둥이 모실게요. 막둥이. 예.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딱 길다. 씨발 진짜 물을 얼마나. 빠졌어. 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오늘. 우와 뭐야? 야 곰이야. 알겠습니다. 놈캠 김막둥이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막둥이. 키가 몇이에요? 188입니다. 188. 예. 아 근데 이렇게 험악하게 생겨갖고 목소리 톤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지랄하면은 너무 비호감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이유 때문에 왔어요. 개인 방송할 때 이제 미친 애를 보면 이제 창격한다 욕을 해요. 예를 들어 뭐 여성분들이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미친 새끼를 시비 걸면 야 이 씨발놈아 이건 되는데 저는 보고서 야 이 씨발놈아 눈 안 깔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저는 장난이어도 사람 너무 거금을 먹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좀 오해를 사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썸네일 보니까 약간 그거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뭐야 그 소개팅?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아 본인 그 본인 개인인 방송에 이제 게이지랑 이렇게 뭐 이제 소개하는 글이고요. 소개팅 방송 이런 거 많이 띄워놓더라고. 네, 네 띄워놓는데 이제 저는 이제 논캠으로 이제 몸팔아서 이제 보는 BGM인데. 아 그래요. 개인 소통 캠 소통 방송하고. 네. 극텐션의 소통 방송 및 역캠 참교육. 역캠을 참교육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 형들이나 이제 가끔 와가지고 여캔들에 당해줬던 분들이 이제 와요. 그거네. 예. 열혈쉼터. 예. 와가지고 열혈쉼터 와가지고 하나 그년한테 뭐 몇 개 빨렸다 이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 왜 그런 년한테 저기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어깨 동무해 주면 약간 그런 느낌의 방송을 하시는 분이. 그거 한번 해주고 풍 받고 맞죠? 아니, 그건 또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야. 얘기가 들어줘요. 근데 이 남자가 너무 호구질을 해서 그럼 가려 욕해요. 야 이 시방년아 네가 정신 안 차리고 네가 시방 이제 맨날 할복고 나가 줬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근데 반대로 역캠이 진짜 너무 역캠했다. 아 근데 역캠한테 그 빨래질 당한 남자들은 지능이 낮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거야. 정신이야. 그러니까 그건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역캠한테 빨래질 당해갖고 막 하소연하려고 방 들어와가 겨우 들어와갖고 형 나 몇 개 빨렸어 몇 개 빨렸어 막 이러면 형이 방송 안 켜서 그랬었어 미지랄한데 지능이 낮은 거야 그거는 일단 너무 낮다 보니까 일단 얘기 들어보고 뭐 심각하면 이제 그분을 죽이고 이제 정신각하면 그 역캠분 이제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 하소연할 필요도 없고 거짓거리 하는 것 자체가 존나 하남자인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시청자가 이제 너무 많으면 적당하게 적은 방이다 보니까 말하기에 편하다 보니까 예 그런 막둥 씨는 그러면은 방송하기 전에 뭐 했어요? 저는 좀 직업이 좀 특수 직업이 많아가지고 어떤 격투기는 어릴 때부터 좀 했었고요. 격투기.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연예인 개인 동호. 이건 언급이 안 돼요. 카드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연예인 이제 24에 붙어가지고 그냥 알바식이 아니고 이제 개인 경호 위주로 좀 많이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원래 예능인이었는데 이제 개그맨 지명을 갔다가. 또 공채를 또 안 뽑은 시기가 있어요 어느 순간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접고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갔죠. 아 근데 머리가 생머가 좀 기네. 모자 좀 벗어줄 수 있어요? 아 예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멀리 손다고 지금 머리를 이렇게 강원도에서 왔어요? 아니요 대구요.
약간... 아, 이분 대구분이시구나. 아, 대구분이시구나. 네. 대구에서 오셨어요? 원래는 머리를 풀고 하는데 또 밖에 나갈 때는 또 일반인들, 민간인들도 괴롭히면 안 되니까 모자 쓰고. 아, 그래요. 어, 네. 머리를 이기시고 뭐 음악 하는 거 아니고 음악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머리 많이 기는데. 음악은 전혀 관계없고요. 그냥 박완규님 노래 많이 부르고 합니다. 아, 네. 그냥 좀 이 머리 스타일이 그냥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방송 전부 다 좋아서. 어. 네. 방송은 관계없이. 어...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예, 말씀하시죠. 혹시나 예. 딱 봐도 이게 한 4, 5년 길른 것 같은데 예. 혹시나 우리 대장님이 한번 잘라라. 아, 너무 식상하다. 당연히 그런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진짜로? 뭐 물어볼 게 뭐 있어. 아, 이럴 거면 애초에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질 않죠. 간절함이란 게. 근데 요즘에 삭발이 흔하니까 쉽게 얘기를 안 거 다른 걸로 뭐 하긴 하는데 다 아니, 하면 되죠. 막동 씨는 예. 좀 눈빛이 무섭다. 예,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어, 예. 그게 옛날에 예. 지금 강호동 말고 그 인터넷 보시면 15살 때 강호동 있어요. 맞아, 맞아. 그 눈빛이야. 이거 딱 가려 보면 15살 강호동. 아니 이거 막 아, 막대하기도 힘들고 아까 야 씨발년하고 욕한 거 보니까 진짜 당장이라도. 아, 아까 전 어떤 분이 갑자기 종목질 한다 그래갖고 부천 지들끼리 종목질을 더 하네 갑자기 날 까고 있어서 욕하려다가 너무 세게 하면은 여 시청자 형님 눈이 문득 깨서 겁먹으실까봐 예 여기까지. 예. 주마다 이제 BJ vs 매니저 1박 2일처럼의 대결 방송한다. 그 컨텐츠는 일단 하고 싶은 말 딱 저으라도 적은 거고요. 본 컨텐츠 따로 있습니다. 아, 뭐. 본 컨텐츠는 요즘 이제 메이저를 보면 다 역캠식 그룹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의 보면 그냥 역캠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요. 네. 남자분들은 솔직히 막말로 쓸 자리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코트님께서 네. 만약에 되니까 존칭을 하다 보니 만약 기회가 된다면은 격투기장을. 왜 이제 쉽게 얘기해서 BJ를 마다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상금 걸어가지고 약간 이제 스토리 있게 딱 바이트 머니 같은 거 주먹이 운다 네. 맨날 남자를 그 맨날 캠방하면서 앉아가지고 맨날 풍다리 찡찡대고 맨날 뭐만 하면 그냥 뭐 감동팔이 하는데 그럴 바에 운동 같이 하고 이렇게 딱딱하면 좋지 않나. 전 그런 컨텐츠나 좀 다른 컨텐츠는 할 게 많은데요 너무 좀 일반적인 걸 말 안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는 뭐 이런 겁니다. 아 좋습니다. 이런 굉장히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 연약해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좀 무섭나요? 네. 아, 미안, 미안해요. 네. 네. 좀 약해서 아이고! 아 2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둥 뭐지? 와 대구에서 멀리서 오셨는데. 네. 와 1000개. 와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2000개. 뭐야? 와 파드라. 우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미쳤다. 에너지가 넘치시네 막둥님이. 그래서 제가 텐션을 좀 줄여야 됩니다. 예예. 아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J 분이랑도 좀 저기가 있나 보네. BJ 분들 오셔서 별풍 돌리는 거 보니까. 예. 저는 사이좋게 오랫동안 잘 지내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약간 진국이네 스타일이. 그 친해지면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 나는 걱정되는 게. 네. 당신이 너무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요. 무섭지. 보통은 네. 그 편견을 깨고자 여기 왔습니다. 아 진짜요? 예, 다 뭐 어디 뭐 오디션 하고 하면은 일부러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 취재가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몰라가지고 이게 나온 그 취재가 너무 맞아서 그지. 한을 풀려왔습니다. 참여 이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BJ 분들이 심금을 울렸다. 예, 그거 보고 예. 딱 움직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막둥님 그러면은 근데 집이 대구라서 모이는 게 만약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좀 개빡셀 것 같은데? 아 많이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지금 12월달 풍력이 어떻게 돼요? 이번 달은 못 벌었고요. 평균적으로 네. 못 벌면 10에서 22이고 많이 벌면 한 30, 40 정도. 제일 맥스는 아마 공식적인 기록은 아마 44? 이게 사람적인 매력이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44 만 개 맞죠? 만 원 아니고? 맞죠? 그 부부들 검사 좀 해요. 아까 검사한다면서 왜 또 안 하고 몽 때리고 있어. 아니 약간 좀 그 강원도 사투리 뭐 하는 거예요? 아까 검사한다고 하는데 아 그렇잖네. 저는 못 벌어도 이제 10에서 20이고 예. 풍력도 좋고 사람이 일단 그 저게 있나 보다. 좀 검사 좀 하지. 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죄송합니다. 에이, 이런 분들이 오래가 얇고 길게 오래가는 느낌. 나 완전히 소름 돋았어요. 아니 진짜 겁먹지 말아요. 아니 막둥님 근데 이렇게 사파고 이렇게 허옇게 뭐 이렇게 묻히고 다니 이게 뭐예요? 이거? 아까 전에 밥 먹다가 아 밥 먹다 걸린 거예요? 네 밥 먹다가 네. 그 소주 묻어가지고 아, 그래. 약간 오해 좀
말아주세요. 예. 마사지려고 댕기는 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저 막둥지 너무 그 좋고 예. 나중에 일단은 모이게 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모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고 네. 예, 뽑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추후 통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 하고 싶은 뭐 개인기나 뭐 혹시 그런 거 있을까? 개인기 있을 것 같은데. 개인기는 많은데. 예, 개인기 좀 보여줘요 그러면. 한번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일단은 짧고 굵게 할게요. 예, 예. 왜냐면 너무 루즈해지면 사람들이니까. 아, 오케이. 자, 그럼 자리 좀 나와주세요. 아, 네네. 예, 마칩니다. 예. 좀 중간소음이 또 일어나는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오케이. 편안하게 마시면 됩니다. 예. 네. 붉으면 제가 틀 거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 키가 진짜 크다. 키가 지금 아니 나랑 둥님도 키가 크시네. 나랑 비슷한데? 예,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등발이 존나 크네. 182, 183. 마이크가 어디 있죠? 아, 마이크 여기 있어요. 예, 바로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예, 예. 이거 뭐야? 좋아, 여기까지. 좋았어,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하는데 향 그 샴푸 향기가 확 나네. 샴푸 향기가 할 때마다 아, 나 어디서 좋은 데서 방향제 뿌렸는데 샴푸 향기가 확 나네. 맞아. 일단은 머릿결이 이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아 은근히 또 반전 매력이 있네. 또 요까지만. 예. 좋습니다. 약간 그 래퍼 그거 저기 같네. 그 랩하고 그 노래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스윙투도 있고 폴 플랑크도 있고. 어, 뭐. 폴 플랑크. 폴 플랑크 닮았다. 나도 플랑크. 맞아. 기억이랑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많이 했죠. 예, 아 좋습니다. 막둥이님 예. 너무 잘 봤고. 네. 그러면은 이제 막둥이님은 진짜 그 원하는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방향성인가요? 아니면 뭐 뽑히게 된다면? 예,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마지막으로 일단 냉정하게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자면 나 지금 정책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일단 숨 좀 고르세요 원래 2차를 하고 몇 분 쉬어야 되는데 정말 제게 남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컨텐츠를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일단은 뭉쳐서 일단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냥 뭐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참여해가지고 옆에서 꼽사리 당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빨고 가는 게 아니라 좀 적어도 이번에 만약에 돼가지고 하게 되면 좋은 사람들끼리 정말 마음이 뭉쳐가지고 좀 재밌는 걸 좀 뽑아내는. 아 좋습니다. 그렇게 좋겠습니다. 네, 딱 여기까지. 네. 수고했어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에 네, 마지막 삭제됐어요. 다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나 다들 너무 고생했어.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아니 존나 멀리서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뭐 하기가 좀 힘든 거야. 마음이 약해. 내가 조금 마음이 약해. 근데 오늘 이후로는 예, 좀 마음을 다잡아서 그렇게 할 테니까 오디션 시간 존나 길어지고 막 루즈해지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예, 준비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오는 대로 직접 다 받았어요. 사실 거의 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 멤버 세 명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뭐라고요? 네. 형님 걔 들어왔는데요? 괜찮아. 리아야. 아 리아예요? 걔 이름이? 리아. 어머 깜짝이야. 됐어요 이제. 됐어? 자 마지막 오디션 멤버입니다.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들어오십시오. 누굽니까? 안녕하세요. 왔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네. 우리 형님도 주먹이 온다 하고 그때. 예. 안고. 자 일단 뭐 사실 이제 물은 워낙에 다 구명일 거고 네네네. 또 애견이 같은 경우는 랄프야. 예? 그 종이 없어? 애견이 거? 안 뽑았습니다. 애견. 아니 오늘 왜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한 거야? 아 원래 좀 이렇게 같이 코트 형님이랑 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좀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좀 약간 자신감이 없어져가지고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망설이다가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메일로도 그렇게 자신감 있다고 표현했고 닉네임도 근데 이 새끼야 짬통 애견으로 해놓고 그때 왜 그랬냐면 방송이 켜진 상태로 지원해가지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방송 꺼지니까 자신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 야 그러면 너도 좀 어쨌건 지금 뭔가 크루를 이제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밑에 있는 애들이 보기 와 저 병신 새끼로 생각하지 않겠냐? 아 진짜로 중만이도 왔잖아 같이 이렇게. 근데 솔직히 말할게 중만이도 밑에 애들 안 들고 왔으면 안 왔을 새끼야. 인정. 아, 맞지. 네. 같이 올라고 하니까 온 거야 중만이도 솔직한 말로. 그래. 자 한번 볼게요. 34시구나 애견이. 나이가 좀 있었구나 애견이가. 예.
애기는 좀 멀끔하게 생겼어 애가 진짜. 그리고 주로 하는 방송 시골 부천 방송 애기 자가간다. 아, 아 그 이거 저게, 그거다. 예. 그만 있어봐. 저기 얘도 네. 사건 사고 많아. 아, 아 맞아요. 어. 예, 많죠. 예, 많은데 사실 태풍 이름 뭐였지? 태풍의 흰남루요. 아 근데 그거 제가 뜬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직원이 떠가지고 막 일본 TV랑 막 나왔었죠. 예. 아니 씨발 이게 BJ가 자기 어떤 그런 능력 어빌리티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구가 도와줘야 돼. 씨발 지구가 도와줘서 막 태풍이 막 몰아치고 뭔가 막 눈 너무 많이 내리고 그러면은 그때 BJ들 어떻게든지 나가가지고 날씨 영향을라도 받아가지고 시청자 채워보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어떤 새끼는 바다에 휩쓸려 나갔더만 몇십 미터 17미터인가 이렇게 날아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저 애견이가 그냥 나는 이제 그 뉴스를 이제 그 너 뉴스 뜨고 이런 게 우리 카페에 떠 내 팬카페가 있어 아, 예, 거기서 예, 이제 예. 오늘의 이슈라든가 컨텐츠 하면서 네. 사회면 이런 거 막 보면서 하거든 근데 거기 네가 나왔더라고 왜 나, 나왔어요? 나 몰라서 아 이 새끼 기자를 사칭했대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애경이가 알아 예, 내, 오늘, 다 예. 변호도 해줄게 예. 뭐냐면은 이제 그 저 나가가지고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저기 이거 찍지 말고 가야 된다 이거 지금 태풍 갑자기 확 밀려와가지고 파도 휩쓸리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하고 또 마을 주민분들도 나와가지고 아 방송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아니 저 사람은 되고 저는 안 되나요? 인질을 했나봐 이 비무신 새끼가 안 하면 되는데 그냥 시청자 수가 많이 들어왔어 근데 몇 명 봤지? 그때 2만 4천 명인가? 그러니까 아 그때 딱 한 장에서 그 유튜브 어떤 분이 갑자기 그 파도 그 해일 몰아오는데 그 들어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뉴스 막 다 뜨고 해가지고 그때 예 그것 때문에 저 진짜 예.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사건 사고 없잖아 사건 사고요? 근데 나는 그 정도는 BJ들이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방송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니까 나머지는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 나머지는 가슴에 묻었어? 네네 아 그래 그럼 얘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는 굳이 언급 안 해도 돼 그런 거 들춰내는 자리가 아니니까 자 일단 크루원이 9명 있고 짬통 하청 가능하다 그리고 방송을 아까 이제 어쨌건 너가 이제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방송 꺼지고 나니까 여기 오기가 되게 그랬던 거야 예, 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었겠지만 어쨌건 방송 보고 있어서 이제 한 명이 못 온다는 이제 그런 얘기 내가 오프닝 때 했었는데 그거 네가 보고 있었다더만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형님 가겠습니다 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고 원래 오늘은 이제 안 오기로 했었던 거예요 예 가깝죠 청라랑 청라 저희 집에서 10분? 15분? 어디야? 김포요 아 김포? 고청, 고청에 사는 그래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뭐 과거 언급하고 뭐 월드컵 뉴스 떴다고? 월드컵 뭐야? 아 월드컵은 저희 이번 월드컵 기간 때 광화문 응원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아 여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아 증거 자료 간다 여기 그 사진으로 이제 이게 크루원들 이제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하면 이제 이 크루원들까지 형님이 다 하청으로 이제 쓰실 수 있는 안 써 아 이게 아니. 그 뉴스 그때 당시 기자분들이 다 저희만 이제 계속 찍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막 뭐 SBS 야, MBC 진짜 너가 크루 활동하면서 멤버들이랑 어떤 기억의 한 조각이 되겠네 이거는 예, 아 되게 자랑스럽다 예, 예. 근데 안 써 이거 왜 쓰냐 이거를 얘네들 네 아무튼 나는 너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뭐 그게 관심은 없어 너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뭐 뮤직뱅크급 카메라 워킹도 있고 2인자를 오래 해서 서브를 잘한다 어디 있었지? 뭐 가장 큰 크루는 옛날 조세 때서 네 그때 근데 조세는 많이 올라갔잖아 근데 네. 애견이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냥 사건 사고가 많아서 이제 방송 뭔가, 욕심 때문에? 이제 예 뭔가 이제 엮이기가 뭔가 좀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아 조세는 이제 좀 양지로 가는데 뭔가 나는 그쵸. 과거에 이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사실 여기 나오는 것도 좀 약간 살짝 무서운 그건 있었는데 애견이가 근데 예. 보니까 예전에 그 주먹이 운다 할 때 그때 그 시조세 그 크루 있을 때랑 낯빛이 많이 안 좋아졌다 예 요즘에는 좀 찌고 그때 부천에 비해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천물 먹다 보니까 많이 좀 그러더라고 술을 많이 하세요? 술이요? 아니요 술을 아예 안 먹어요 거기 약간 좀 막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나 보다 뭐 그 좀 안 좋은 수맥이 그러나? 부천이요? 아니 낯빛이 좀 어두워서 간이 안 좋으시나 마음에 근심 걱정 존나 많아 보이는데? 낯빛이 안 좋으셔 아니 수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부천에 거의 1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이게 물이 들더라고요 부천 모습 여기서 물을 하나 살짝
했다 인성 후덜덜하다 조심해라 진짜. 별을 하나 만 이런 건 하지 마 예. 여러분들 예 그런 거 하지 마 예 그런 건 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었는데 어쨌건 지금 뭐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크루도 이제 이끌고 있고 한 건데 이제 청라 10분 거리 그리고 화물차도 있다 화물차가 1톤 포트가 있다고? 1톤 트럭에 있습니다. 크루 하면서 좀 이렇게 유랑단이라고 이제 버스킹 같은 거 제가 또 크루원들이랑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약간 거리 노래방 이런 식으로? 예예 예. 그래가지고 홍대도 이제 주로 나가고 해서 전에 어떤 거리에서. 방송에서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봉남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어떤 많은 사람이 아 뿌잉이 형 거리 노래방 얘기하는 거죠 그 미역한 노래방 미역 아 그 뿌잉이 형 예. 아니 미역가 끌고 다니면서 대학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노래 시키고 막 하더라고 근데 존나 웃기더라 맞아 맞아 아 근데 그게 아까 어떻게 보면 인방 감성이니까 어 리역한 노래방 아니 씨발 리어카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병신짓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 아니 좀 그 되게 재밌게 봤었고 아니 포터도 있고 방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있네 스튜디오 음향시설 2,000만 원짜리 세팅되어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 그게 이제 이번에 계약했던 스튜디오인데 사실 얼마에? 여기 예? 얼마에 얼마? 1,500에 월세 한 60? 65? 아 그밖에 안 돼? 아 음향시설비는 따로 줬어요 1년에서 150인가? 예. 야 이거 200 아, 너무 괜찮은데? 당구대가 있네 이거 완전 저기야 당구대가 있어 당구대가 분위기 너무 괜찮은데? 여러분들? 괜찮은데? 야 당구대도 있고 뭐 음향시설도 네. 있고 야 여기서 딱 책상 깔아놓고 방송하면 진짜 방송할 만 나겠다 지금 이미 하고 있겠네? 예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요런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아 라이브 카페였어요? 라이브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장사 잘 안 되나 보다 그치? 네 1층에 카페 하시는 분이 약간 내주셔가지고 아 되게 좋은 거를 가져갔네 좋은 매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지금 계약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럼 네. 여기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거야? 부천에서 예 하고 있어요 너 그 크루 이름이 뭐야 너는? 소페요 소시오패스들이 모인 거야? 예. 진짜. 아 이름만 아니, 소페고 사실 뭐 실상 뭐 그냥 건전하게 소뚜껑 요즘에는 먹방하고. 예. 소뚜껌 먹방은 뭐야? 그러니까 소뚜껑에다 진짜 삼겹살 요리해가지고 먹고 소소하게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애견이는 그러면은 고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 다 모이고 저기했을 때 평균. 다 모였을 때요? 평균적인 딸이수. 요즘에는 한 500에서 700 사이? 500에 700 사이. 중만이랑은 뭐 관계가 어떻게 돼? 뭐 둘이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런 거야? 아니 뭐야? 그냥 동료죠. 그냥 서로 귀신 취급해. 네. 아 길거리에서 봐도. 네. 내가 봤을 때 약간 극과 극의 사이코들이 만나면 그거 있잖아. 영화 약간 좀 살인범들 나오는 영화에도 딱 알아보는 거야 눈빛으로. 아 씨발 저 새끼랑 엮이면 좆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대면대면하고 그냥 쓱 넘어가지. 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원수야? 절천지 원수야? 왜? 근데 오래돼가지고 아 싸우긴 했는데 그게 진짜 오래됐어 7개월이 넘어서 8개월이 다 돼가서 이제 뭐 그 악감정 이런 거 없습니다 아 왜 싸웠어? 그 당시에 그 갓성은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서 오해가 있어서 거기서 파벌이 또 생기고 그랬나 보네 그래 짬통 애견이 야 닉네임 바꾼 거는 굉장히 나는 좋았다고 봐 예, 아 진짜로 그리고 너 컨텐츠 잘 짜지 않니? 나 보니까 너 시조새 때 컨텐츠 짜가지고 그 실내에서 뭐 이런 방송 저런 방송 하는 거 내가 보고 했었거든 그쵸, 예전에는 좀 많이 짜서 했었죠 도전을 했었죠 예. 작년에 내가 낮에 방송 아프리카 방송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때 애견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왜 여기서는 그 모습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풍이 안 나오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막 짜서 뭘 하고 하다가 이게 점점 뭔가 풍이 안 나오니까 막 귀찮아지고 막 보상심리 생기다 보니까 예, 막 요즘 다른 데는 뭐 그냥 엑셀 켜놓고 하는데 빵빵 터지는데 나는 맨날 머리 짜내가지고 막 해도 막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냥 그래 근데 사실 컨텐츠 짜고 크루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하고 한다고 그래도 풍선이 안 터지면 씨발 이거 뭐 하늘 의미가 없잖아 그래 아 근데 진짜 풍이 제일 답이긴 저기다 하다 그러면 너는 엑셀 쪽이 좋겠네? 애견이는? 아 저는 엑셀 쪽은 아니고 저도 이제 컨텐츠 좀 짜가지고 좀 양지로 이제 나오고 싶어서 갖다 컨텐츠 바치고 웃음 다 내주고 했는데 네. 돌아오는 거는 그냥 그래 버리면은 또 그 안에서 또 너도 그게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아 코트 형이라면 얼마든지 상관 가능합니다 아 진짜로? 네, 나 이번에 나 지금까지 11만 개 받았어
예? 나 11방이야. 나 11월 달은 나 네. 광고랑 뭐랑 해 가지고 1,000만 원 받은 게 있어. 한 11월 달은 좀 방송 소홀히 했어서 결혼 준비. 30만 개 플러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됐었고 10월 달 50만 개, 9월 달 50만 개 이랬는데 12월 달에 나 지금 11만 개야. 너네보다 못 받았어, 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쥐어 짜는 그런 건 이제 안 하지. 그렇죠. 안 하다 보니까 저기 한 건데. 예견이가 지금 뭐 너는 지금 이번 달 풍력 어떻게 되냐? 저는 한 13만 개. 13만 개. 나랑 또이또이네. 그럼 네 밑에 있는 애들은 어때? 밑에도 한 8만 개씩 거의 7, 8만 개 정도는 받는 거 같아. 그 정도의 그 간격이 좀 있구나. 그래. 아 근데 애견이 같은 경우는 일단 스튜디오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장점이고 또 여러 크루 생활을 하면서 컨텐츠를 좀 많이 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저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너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아 저요 지금? 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뭐 그런 거 아니야 있어? 그런 건 아니고 좀 긴장해가지고 약간 예. 긴장을 한다고? 예. 병신새끼아 이게 원래 아 근데 네, 처음에 준비를... 형님 보면 긴장돼요. 저도 네. 아까 긴장했어요. 네.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나오니까 이게 잘 떨리네요 좀. 예. 텐션이 존나 났네 씨발. 어떻게 이딴 걸 씨발 500, 700 달이 났네. 지방송에서만 존나 열심히 하나 보네. 아 예. 아 그런 건 아니야?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워낙에나 근데 또 너도 이제 여기 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너도 힘들어서 그런 게 쌓여서 얼굴에 그런 게 나오는 것 같다. 그래 일단은 애견이는 나는 일단 뭐 방송에서 뭐 개인 자기 방송에서 뭐 닉도 바꾸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의지를 이제 보였는데 의기소침해갖고 안 오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왔어요. 왔는데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새끼? 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진짜 뭐 생각을 좀 비전을 얘기해봐봐. 비전이요? 이게 코트 형님은 주로 이제 캠방으로 하시니까 저는 이제 뭐 모여서 했을 때 캠방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밖에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짜서 하면 뭐 그래 예전에 그런 거 잘하더만. 애견이는 말 잘하지? 너도 좀 약간 좀 그 토크 잘하는 편 토크요? 아니야? 너가 그냥 가장 빛났을 때가 시조새 밑에 있을 때였잖아. 예 맞아요. 그지. 예. 그때 어떤 역할이었어? 너의 역할은? 그때요? 그때 주로 이제 크로 밑에 크루원들이랑 같이 컨텐츠 짜서 하는 약간 그런. 너는 부천 가서 너가 망가졌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어느 그냥 순간 너의 예. 그냥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가버린 거다. 예. 그래. 아무튼 저. 애견이 이렇게 만나봤는데 어쨌건 좀 애견이는 좀 마음에 그런 그게 있었나 봐요. 예, 좀 이렇게 쉽게 동요되지 않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아 오기 좀 그랬다가 다시 오란 얘기 이제 듣고 이제 오게 된 거고 그런 거니까 뭐 우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뷰티급 뷰티 뭐 뷰티 인사이드 그게 뭐야? 옛날에 그 크루에이스 때 했던 컨텐츠인데 얘기해봐. 아 그러니까 크루원들이 한 명씩 바뀌면서 역할 이제 하는. 그 영화 뷰티 인사이드 그거 패러디한 컨텐츠예요. 아 그러면 예. 내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마이 나와가지고 예 역할 하는 거 이제 코트 형님이랑 주영스트님이 같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마이로 바뀌어가지고 같이 하고 또 이제 바뀌어서 하고 약간 그런 역할 교대하는 거. 뷰티 인사이드 얘기한 새끼 천해. 뭘 개 족같은 컨텐츠가 다 있네. 뭐야 그게. 그래 그거 말고 또 다른 개성한 거 없어? 따르게요? 따르게 뭐 그냥 몇 가지 있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가 사실 코테형 앞에서 아니 씨발년 존나 텐션 개떨어네 씨발년아 너 왜 그러냐? 아니 너 방송 몇 시에 켜? 방송 아침에 아침에? 네, 한 10시? 10시? 11시? 네, 존나 10시. 피곤하구나 너 오늘 피곤하네 자다가 아까 자다가 그래 형님 하다가 보고 나와가지고 지구력 떨어지지 너 방송 준비하고 하는 거 힘들지 너 아 요즘에 이제 좀 살 쪄주고 살짝 이제 좀 장기적으로 하면 힘들긴 한데 또 이제 살 빼면 또 괜찮았습니다. 원래 오래 운동해야죠.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애견이가 뭐 오게 된 스토리는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추후에 통보를 하겠고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좀 볼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중마이 오늘 너무 고생했고 일단 애견이 일단 들어가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푼 360만 개 뭔 말이야 이게? 자 일단은 앉으시고요. 예, 네, 앉으시고. 저는 저도 이제 중만이도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오늘 중만이가 제일 고생했어. 솔직히 제일 걱정하고 사람들이 제일 좀 그렇게 안 좋게 봤던 게 사실 정중만이었어. 아, 진짜요? 왜냐면은
뭐 모르겠어. 뭐 갓성훈이랑 그런 스토리 때문에 너 나한테 그렇게 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중만이가 옆에서 잘 저기 해줬어.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 역대급으로 긴 오디션 방송이었는데 중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네. 중만이 다 들어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중만이 내일 방송 키면 좀 중만이 방송 많이 좀 보세요. 예, 여러분들. 예, 네, 이거 여기 갖다 좀 될까요? 중만이 들어가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힘들다. 아, 야, 미안하다. 아니 내가 왜냐면 마음이 약해. 맞아. 아니, 저 멀리서 오니까 근데 이거.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랑. 그지. 너도 그럴 것 같지 않아? 응. 근데 살려보려고 저기를 하는데, 아이, 모르겠어. 나는 중간 중간에 막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게 존나 좋거든. 근데 치고 들어오고 뭐 저기 하는 게 좋은데 뭔가 내가 캐릭터가 너무 센가? 내가 너무 좀 애들 막 말을 막나? 아. 아니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 같은데. 사람들이 오면은 긴장해갖고. 자 오늘 여령을 봤어요. 여령을 봤는데 일단은 뭐 유선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기 뭐 좀 상의도 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같이 이게 뭐 여자 수장 뭐 남자 수장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건 방송적으로 일단 유선이 일단 무조건 들어오게 된 거니까 여자 멤버 이제 들어오게 된 거니까 유선이가 또 도와주겠다고도 했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예예 와 역대급으로 긴 오디션이었어. 조금 이제 편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예. 와, 4시간. 몇 시간이야? 4시간 17분 10회만 했네. 야, 근데 오늘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는 무슨 생각 들었어? 나? 온 사람들 보면. 아, 진짜 드는 생각이 약간 야생 동물들 느낌? 저 나 지금 살짝 놀랬어. 아, 진짜로? 이런 느낌일 줄 몰랐는데요. 살짝 겁이 났어요. 네임드는 딱히 없지 사실은. 그건 맞지.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방송 능력이란 사실 관련이 없어요. 방송 능력이란 크게 관련이 없는 게 이게 아프리카야.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아우라나 좀 이런 걸로 좀 이제 판단을 많이 해요. 말을 잘한다 뭐한다 뭐한다 아무 소용없어. 그냥 딱 방송 화면에 나왔을 때 그냥 보기 좋은 그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외모도 보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은 예. 몇 명 정도 갈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형이 구청 가는 게 빠르겠다 싹다구 쳐내드리며 그것도 있지.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아 살릴 자신이 없다. 아니 진짜로. 아니 솔직히 말할게 여러분들 애들을 갖다가 살릴 자신이 안 되네. 오늘 솔직히 무슨 느낌인 줄 알아요? 저? 무엇이든 물어보살 한 느낌이야. 아 맞아. 무엇이든 물어보살 한 느낌이야. 애들이 마인드가 뭐 뒷담 까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 거 얘기할게요. 몇몇의 마인드는 조금 보였어요. 근데 남은 몇몇의 마인드는 거의 진짜 일용직 노동자 마인드야. 그냥 몸땡이로 때우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보여갖고 그게 좀 이게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네가 선택한 짬통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네, 이런 건데 아, 이래서 오디션을 요즘 잘 안 하고 좀 약간 내정자를 좀 정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저기 30분씩 뭐 토크하고 15분씩 20분씩 토크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코트야 철구 마음 이해가 가냐 이제. 철구 그거랑은 좀 다르지. 철구 그거랑은 좀 얘기할 게 조금 다른 것 같아. 괜찮은 분들도 꽤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송을 켜도 계속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준만이는 판 깔아주면 플레이어로 잘 뛰어요. 그래서 갓성은 밑에서 푼 거임. 근데 그 이제 판이라는 게 아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주영이는 오늘 어땠어? 뭐? 어떤 거 같아? 일회용 콘텐츠 아니었어? 완벽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진짜로. 아, 씨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반찬이 부실하다라는 건 솔직히 내 변명이고, 어쨌건 중만이도 뭐 방송 키면은 뭐 어? 몇천 달이 찍는다 그러고, 또 애견이도 그러고 나름대로 또 아침 시간 때 키는 애들 중에서 좀 이 체급 있는 애들이 좀 와줬으니까 아 이거 뭐 풍 빠는 게 뭐 얼마나 빨았다고 여러분들, 뭐 얼마 빨지도 못했어. 이거 뭐 많이 빨았네. 어? 야무지게 빨았네. 어. 아, 리엘이는 사실 이제 자기 살 길 찾아서 잘 가더라고. 이번에 오규님이랑 방송하고 만 달이 넘게 찍고 이런 거 보니까 리엘이는 참 그 생존력이 좋은 애야. 리엘이 갬방을 안 해. 아, 얘 지금 안 하고 있어. 또 보니까 약간 그거야. 그 딱 잊혀질 때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 리엘이 캐릭터를 많이 이제 수요층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연락이 많이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합방하고 막 그런 거겠지. 그냥 재미로 합방 나가고 그런 것 같아. 컨텐츠 뭐 한다고 정중만 신격화 좋나 하네 이러는데, 아유 근데 여러분들 컨텐츠 만들어서 해도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어. 이게 좀 풍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이제는 그냥 대놓고 엑셀 판이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너 뭐 맛있게 줄까? 맛있게 다 맞았어? 있어? 형도 감독 유진이랑 고도준 연락해. 유진이 뭐 다른 거 한다던데? 보니까? 뭐 하는 거 같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야? 오디션 왜 한 거임? 뭘 왜 한 거야? 내가 안 하겠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거잖아. 이 중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나는 기왕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끝까지 좀 이게 뭔가 만들어내야 돼. 나는 하다가 때려치는 건 싫어. 나도 기왕 시작한 거면은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지. 근데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늘 왔던 사람들이랑 어떻게 어우러져서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뭔가 여자가 너무 없달까. 그거 나 솔직히 말할게. 진짜 애들 나한테 의지 존나 할걸. 나한테 의지 존나 할걸? 첫날부터 내가 얘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계속 멘트 계속 내가 지금 막, 물론 내 방송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나중에 나한테 의지 존나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짬통지가 아니라 짐통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안 된다고 보거든 나는. 그 여자가 좀 많아야 되긴 해 사실은. 여자 그러니까 친한 자가 많이 없었어. 그니까 아니 소울이 같은 경우 좀 괜찮아 보이기는 해. 얘가 좀 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견학 갔다 온 새끼도 많아. 견학 방송하는 거 구경하려고 견학 온 새끼들도 많아. 잼지훈이랑 이렇게 좀 멀쩡한 애들 좀 넣어라 그러는데 멀쩡하고 안 멀쩡하고 어딨어요 여러분들. 애들 다 방송 안 할 때는 다 멀쩡하지. 저 새끼들도 다 먹고 살라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뭐 짬통주 저기는 뭐 이렇게 하고 뭐 밥을 먹을까?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어요. 밥이나 좀 먹을까? 밥을 랄프야. 뭐 좀 시켜라. 유선이 없었으면 뭔 드라마 거지? 뭐 좀 시켜. 아 힘들어.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요. 아 유선이 좋아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다 잘 먹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어 여러분들. 저 뭐 먹자. 소주 한 잔? 아이 왜 또 소주 한 잔이야 여러분들. 네. 뭐 좀 먹고 그러고 예, 좀 유선이랑 같이 좀 허시탄하게 좀 얘기나 좀 하다가 그러고 방송을 할게 여러분들. 그냥 저기 배민 원으로 시켜 랄프야. 배민 원으로 시키고 저기 하면 될 것 같아.